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KCC와 성신양회 그리고 LG화학과 원티드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가지 가운데 오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KCC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CC 같은 경우는 우선 4분기의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실리콘 사업이 어떤 그 적용되는 그 산업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면서 KCC의 실리콘이 전기차 응급제도 사용이 된다는 것이 전해지는 모습에 올해 같은 경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어떤 EV향, 전기차향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파악이 되고 있고, 이는 올해와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어떤 응급제향, 실리콘이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그동안 반영이 되지 않았던 전기차 소재업체의 그 밸류에이션 또한 작용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 마련이 됐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티드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설립이 돼서 작년 2021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채용 플랫폼, 그러니까 수시 채용에 맞는 그 플랫폼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어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정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티드랩의 AI 서비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작년부터 동반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 그 수시 채용이 50% 이상 채용을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원티드랩의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그 채용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보유량이 그 업체의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티드랩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어떤 그 독과점, 효과도 볼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